이번 에피소드는 리비지트 ES6 어떠니까? ES6를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const name1 robin const user1으로 할게요. 다른데 이름이 충돌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name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다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use1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죠. name colon name은 그냥 name으로 줄여버려도 되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거. 예. 그리고 또 this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봤던 좀 전에 봤던 this.state에 이렇게 담는 거. 요거는 다르게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죠? 그냥 리스트만 적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줄이 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위에 있는 리스트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리스트 여기 지워져 있잖아요. 그죠? 살려놓을까요? 예, 살려놓겠습니다. 살려놓으면은 이제 밑에서 오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펑션도 이렇게 했던 기억나죠. 그러니까 use service get username 콜론 해서 메소드를 지정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메소드를 할 때는 메소드 이름 그리고 콜론 그런 다음에 그 메소드에 들어갈 게 펑션이면 이런 식으로 지정해줬어. 예전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ES6 최신 자바스크립트 언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get username 그런 다음에 argument 적고 다음에 implementation body 적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이전에 이렇게 하는 거나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억을 되살리라고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computed property name 해서 user name robin 이런 식으로도 되었고 또는 다른 식으로 computed 방식 최신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도 합니다. 요 키가 뭐예요? 요 키잖아요. 그죠? 외부에 있는 variable을 가져와서 키로 쓸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 console log 할 때는 console log에서 user key 이렇게 하거나 또는 user의 키 대신에 여기다가 name을 넣어주고도 되죠. name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죠. 실제 console log 해볼까요? console log 하면은 둘 다 robin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예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배웠던 것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간단히 복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 리액트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가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